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자두나무, 그리고 이 살구나무, 그리고 이 매실나무, 그리고 또 자두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열녀목, 이렇게 네 종류의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서 봄이 되면은 거의 같은 시기에 꽃이 피죠. 같은 시기에 피는데 특히나 이 자두하고 살구하고 매실 요세 종류는 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제가 오늘 요 자두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요세 종류의 나무들이 봄에 꽃이 피었을 때 꽃만 보고 세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두나무를 보면 자두나무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요사진이죠. 요사진을 보면 이렇게 꽃자루가 있습니다. 꽃자루가 이렇게 초록색의 꽃자루가 쭉 올라오고 꽃자루 끝에 꽃받침 통이 있고 그리고 꽃받침 조각이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데 요 꽃자루하고 꽃받침 통하고 여기 꽃받침 조각 요 모두가 초록색이죠. 초록색이기 때문에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초록색의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가까이서 보면 꽃에서 약간 초록색이 난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 거기다가 요 잎도 꽃과 함께 돋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돈다 하는 것이 바로 자두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살구나무는 꽃받침 조각을 보면은 꽃받침 조각이 붉은색이 아주 진하죠. 빨간색이 진한데 흑적색의 이러한 꽃받침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받침 조각의 색깔 때문에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은 빛이 돕니다. 붉은 빛이 돋아서 이 꽃이 전체적으로 피었을 때 보면 약간 불그스름한 분위기를 띠게 됩니다. 그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죠. 그리고 매실나무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만나는 매실나무들은 꽃이 이런 색의 꽃이 피지 않고 흰색의 꽃이 피는데 그 흰색의 꽃이 피는 매실나무를 공원이나 수목원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입으로는 모두 흰색의 꽃이 피는 것을 매실나무라고 인터넷에 전부 올리는데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분홍색의 꽃이 피는 것을 매실나무라고 하고 흰색의 꽃이 피는 것은 매실나무 앞에 여기다가 흰자를 더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흰색 꽃이 피는 것은 흰 매실나무 이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 꽃이 피는 매실나무를 우리는 매실나무의 기본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본종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이 핀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실나무가 꽃이 피었을 때 보면은 작년 가지가 있고 작년 가지에 붙어서 바로 꽃받침 통이 바로 연결이 되면서 꽃받침 조각이 다섯 개로 갈라지는데 여기 꽃자루가 보이질 않죠. 이렇게 꽃자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매실나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살구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구나무도 보면은 이렇게 꽃자루가 거의 없이 작년 가지에서 바로 꽃받침 통이 달리고 바로 꽃이 피게 되는 이러한 꽃자루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봤던 매실과 살구는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두나무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꽃자루가 길게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꽃자루가 없는 매실과 살구는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은 바로 요거죠.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다섯 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다섯 개의 꽃받침 조각이 옆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그러니까 뒤로 젖혀지지 않고 옆으로 펼쳐지는 것은 매실나무. 그리고 살구나무는 옆으로 꽃받침 조각이 옆으로 펼쳐지지를 못하고 뒤로 젖혀진다.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이러한 형태의 꽃받침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살구나무 그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살구나무하고 매실나무는
또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요거죠. 바로 암술대 아래쪽에 요 암술대의 아래쪽 여기서 암술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암술대고 여기가 시방인데 요 시방에도 털이 있고 암술대 아래쪽에도 털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매실나무죠. 매실나무는 이렇게 털을 가지고 있는데 살구나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구나무도 보면은 암술대의 아래쪽 부분에 여기에 털이 있고 시방에도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두나무하고 열려묵은 털이 없죠. 그래서 자두나무는 보면은 여기에 암술대의 아래쪽에 털이 없고 시방에도 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열려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암술대 아래쪽에 털이 없고 시방에도 털이 없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었을 때는 요 꽃자루를 꽃자루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요 조금 크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꽃자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은 살구나무하고 매실나무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꽃받침 조각이 젖혀지면은 살구나무이고, 꽃받침 조각이 젖혀지지 않고 펼쳐지면 매실나무. 그리고 암술대 아래쪽에 털을 가지고 있으면 살구나무나 매실나무인데 이 자두나무는 여기에 털이 없다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새나무는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